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분. 자,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오늘 이 렘넌트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졌어요. 우리 페이스 미션홈의 어린 렘넌트들이요, 리코더를 부는데 어쩜 그렇게 탁 훈련돼가지고 잘 부는지, 아마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하고요. 또 우리 슈퍼 엘리트들이 나와가지고 악기를 하고 또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도 이쁘고, 또 렘넌트 미션홈에 이제 큰 이 대학생들이나 굵직한 이런 렘넌트 나와서 아주 의젓하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많이 사랑하신다. 아멘. 자,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들의 포럼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인물, 더 큰 인물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레이터 맨. 여러분들이 더 큰 인물, 그레이터하다. 누구에게 그레이티스트를 붙일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레이티스트. 그러나 우리는 그레이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레이터 썸밋 렘넌트가 되기를 원하셔서 2013년을 통과시키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레이터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첫 번째는 택한 족속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You are a chosen people.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직접 찬양할 수 있고 기도드릴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세 번째는 우리를 또 어떻게 부르셨느냐?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축복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이 막 죄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큰 때때로 큰 어려움을 통과시키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레이트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상에 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했어요. 2013년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이런 문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 누구냐? 영적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세요. 영적 문제가 치유될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많은 렘넌트들이 여기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고 교회도 잘 가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2013년도를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레이터 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상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통과시키셨어요. 그래서 지나갔던 좀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영적인 문제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나의 아들 체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계속 과거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체질들 영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못 해, 우리는 못 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얘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아주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아직 나와가지고 사람들 의식이 돼가지고 잘 못하는 이런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좀 영적 문제가 아직 남아있네요. 이것까지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큰 어려움을 통과하게 된 이런 속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2014년도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여러분을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넘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어떤 큰 문제를 통과할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았잖아요. 자, 지금은 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세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셨느냐? 바기오에 옮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바교로 옮기셨을까? 여기에 바로 여기 와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듣고 알으라고 여기 보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함께 포럼하고 예배 드리는 예수 선교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RIS 공부하는 이런 렘넌트들, 아, 하나님께서 늘 이런 말씀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영적인 정상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지난 우리 2013년도에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체험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이런 것들이 뭐냐? 사실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큰 사건들을 경험하는 이러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과시켰어요. 이럴 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 내가 말씀 속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만 맞추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예,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요셉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에게 노예의 삶이 있었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지내놓고 보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이 요셉이 노예가 되지 아니했더라면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했더라면은 요셉은 정치를 배울 수 없었어요. 그러니 지내놓고 보니까 아 요셉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예,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이 되어졌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 되었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을 갖췄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사울왕에게 계속 쫓김을 당했어요. 얼마나 쫓김을 당했는지요. 이 다윗이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거치면서 쫓김을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세요. 다니엘. 다니엘과 친구들.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은 이들이 뭐가 됐냐나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로가 되어졌어요. 포로. 포로가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따라서 이들이 되어져요. 왕이 주는 이런 진수성찬 왕이 주는 왕이 먹는 그런 진미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고도 이런 어떤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3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놓쳤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 속에서 이미 승리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또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이 시대의 다윗, 이 시대의 다니엘, 이 시대의 요셉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서 한번 그런 말씀 속에서 깊은 말씀 속으로 아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놓쳤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교에 보내셔가지고 예수성교교회에서 벌써 1년간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직도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렸어, 말씀을 잘 붙잡지 못해서 그러는 사람들은요 이제 정말 예, 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적고 또 주부에 있는 말씀을 보고 또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보고 기도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더 큰 인물, 어떤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한 지역 또는 한 나라 또 이 시대 책임질 자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의 오늘 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지역을 책임지는 자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나라 가슴에 탁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나니까 여기 그 나이지리아에서 온 우리 프린스 선생님, 우리 2014년도 우리 교회 아프리카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오전 예배 시간에 이런 분들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영어로 하는 기도를 한국말로 통역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어린 렘넌트들 나와서 영어로 포럼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렘넌트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더니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아프리카에 언제 가실라네요. 내가 2014년도에 한번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고 한번 언제 이야기했더니요, 카렌다를 내놓고 수첩을 내놓고 목사님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에 언제 가실 수 있냐, 시간이 언제, 4월달이 있냐 5월달이 있냐 6월달이 있냐 막 이래서요. 어쨌든 기도하고 정하자. 내가 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멀으니까요. 가는데 비행기 타고 적어도 16시간에서 17시간 걸린대. 가는데 편도만. 그러니 그 먼 길을 갔다가 그 뭐 이틀 만에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자기 나이지리아 바로 옆에 나라가 가나라는 나라인데 거기랑 또 자기 이 나라 가면 큰 교회 목사님하고 연결해가지고 목사님 거기 가셔서 이제 이 메시지랑 전하고 그런 이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대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또 옆에 케냐에 우리 또 친구 선교사님 아주 케냐에서 저한테 뭐 오라고 그래요.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왔다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프리카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가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한 4개, 5개 나라를 거쳐서 와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짧게 한 일주일 열흘에 갔다 올 수도 없는 한 2주는 갔다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어떤 지금 이 시간표들이 열리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영어 잘하는 렘넌트들이 가야 돼. 목사님하고 한 번만 함께 가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김광덕의 수바이처 박사처럼 저도 아프리카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메디컬 닥터가 돼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나오면서요. 이제 가야지 어떻게 제가 전 세계 다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느 지역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황찬희 집사가요, 팔라원에 필이 꽂혀 있듯이 여러분들이 한 지역 잡아보세요. 팔라원의 인구가 100만에서 2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이 한 지역을 놓고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기도해보고요. 한 나라, 지금 전 세계 250개국에서 선교사들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요.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거기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무슨 생각하냐? 나는 여자인데 여자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나오니까 루디아.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비다. 이런 사람은 바느질을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느질을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살려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베 여자 집사였어요. 여자들이 이처럼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전도자 바울 사도를 아주 핵심적으로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자 남자 상관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 나는요 아직도 이 복음적인 것이 잘 안 돼가지고 체질적으로 좀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핍박자였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핍박자로 살고 있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는데
이방인을 위하여서 택해놓은 나의 그릇으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체질이 잘 안 돼서 내가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것 여러분 예,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 내가 어느 때인가 생각하니까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박이오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도대체 내가 공부를 하는데도 앞으로 나는 뭘 해야 될까 잘 모르겠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쓰시려고 이렇게 제가 미래가 좀 어떻게 좀 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선교사가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요. 아, 내가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 뭐 예, 목회자가 돼야 되겠어.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락방 신학대학에 또 팔라완의 우리 렘넌트 대학에 앞으로 우리 바기오 렘넌트 대학에 신학과 넣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가까운 데서 이런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다 문을 열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앞으로 복음 들고 현장에 가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 우리 복음 선동꾼 뭐예요? 다른 일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전문.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할 수 있으면 대학 전공을 하세요. 여러분의 전공 분야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하고요. 그 전공 한 다음에 우리 목회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한 내 전공 예, 일렉트릭 또는 컴퓨터 또는 엔지니어 또는 메디컬 닥터 이런 뭐 예, 다 여러 분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신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교에 있는 렘넌트들은 저는 많은 사람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한 지역을 책임지고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자들입니다. 더 큰 인물, 그레이트맨. 여러분들이 그레이터 슈퍼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좀 지식이 부족해. 영어를 못해. 그런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기만 잡던 어부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갈릴리 해변에서 follow me 했는데요. 베드로가 그냥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수제자 베드로 됐어요. 수제자, 예수님이 수제자 됐어요. 좀 무식하고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요. 모세가 또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런데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핑계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 뭐요? 저는요, 막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막 남을 미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누구, 렘넌트 하나가 이간질을 좀 가끔 했다. 아, 얼마나 참 솔직해요. 나 동혁이가 정말 이쁘고, 앞으로 동혁이 기대된다니까요. 얼마나 이, 딱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이, 방카신앙 갔다 오는데 차 속에서 딱 말하고 뭐 하는데 보니까요. 와, 얼마나 말도 잘하고 그래서 참 앞으로 큰 인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가운데도 본인이 알잖아요. 영적인 문제, 이간질을 한다고. 예. 그런데요, 그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고쳐서 쓰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질이 뭐 얼마나 불같은지요? 막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별명이 붙었냐? 살인자. 살인자로 피해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나는 안 돼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큰 인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2013년도 우리 자신들을 보면 내가 더 영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한 해였잖아요. 2014년에 한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greater submit remnant로 살도록 이미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2013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 더 붙여서 2014년도에는 더 큰 인물, spiritual summit remnant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인물로 쓰임받는 귀한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짓고 새해 더 큰 인물로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며 2013년의 마지막 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